네,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의 MC 선아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계약 소식에 깜짝 놀라고 있는 미국의 반응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한국이 다시 학교를 오픈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도 방역을 잘 하다가 학교를 재오픈해서 확진자가 나타나자 다시 폐쇄했던 일도 있었는데요. 과연 한국이 방역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학교를 열었을 때 괜찮은 건지,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9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어떻게 한국의 계약이 가능했는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이 9개의 사진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기사 내용을 알려드리면요. 2월 말에는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던 나라인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수의 검사,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접촉자의 추적, 격리 등으로 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이행해서 지금 현재는 300명 이내에 사망자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한국이 지금 계약을 할수 있었는지 그 미국인들이 놀라워했던 9장의 사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식탁에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된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식사 중인 모습이었고요. 이두 번째 사진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투명 칸막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세 번째는 대구 정화여고에서 선생님들이 책상 칸막이를 체크하는 모습. 네 번째 사진은 급식실을 방역하는 모습. 다섯 번째는 서울 중대부속 초등학교에서 이름표, 손소독제, 마스크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학생들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거리 지키기 푯말 사진이고요. 일곱 번째는 급식실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제주도의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모습이고요. 아홉 번째 사진은 아침 등교 시간에 온도계로 체온을 측정하려고 줄을 서 있는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네, 이 아홉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국이 지난주에 학교를 재오픈하기 위해서 정부와 학교 당국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칭찬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저는요, 사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와, 정말 한국이 이렇게까지 잘하는구나.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리고 놀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 사실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지만 미국에 사는 학부모로서 너무나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방역을 하는데도 또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학교 닫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국민의 한50% 정도 마스크를 쓸까요? 거의 반 정도밖에 쓰지를 않고, 그리고 방역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사망자는 10만이 넘었고, 그리고 확진자는 150만이 넘었습니다. 사실 가을에 학교를 열어도 너무 걱정이고 열지 않아도 걱정입니다. 열고 나서 한달 정도 있다가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 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정말 그 미국은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아, 아무튼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보여주셔서 저한테 너무너무 희망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선진적인 의식들 계속해서 그 모범적인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미국 소식, 또 그리고 미국 내 한국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